정해철입니다. 두 번째 선수는 이동규입니다. 박준우입니다. 구승혜입니다. 와, 이거 잘못하면 내가 탈락이 될 수도 있겠다.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 떨어지기가 싫더라고. 생존한다, 바퀴벌레처럼. 이주용입니다. 이주용입니다. 14번째 오종혁 선수가 선발이 됐는데요.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. 내려오는 게 부서져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제 욕심일 것 같아요. 왜냐면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팀에 아마 짐이 되지 않을까. 허리 상태가 많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. 아! 와, 허리가 너무 아프다. 계속 진통제로 버텼던 것 같아요. 그만큼 해내고 싶었고. 편하게 누워있어, 편하게 누워있어, 편하게 누워있어. 이대로 계속 가는다면 이제 욕심인 것 같아요. 공석이 된 자리는 새로운 멤버로 채워집니다. 강철 국대 와일드카드, 와일드카드. 강철국대 마지막 14번째 선수는 윤종진 선수입니다. 공격을 잘할 선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렇다면 종진이 그 잠재력을 끌어내면